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앞으로 국제사회가 적잖은 변화를 맞을 것이다.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. 특히 지금 뭐 개표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한미 동맹, 북핵 문제 같은 외교 안보 정책은 물론이고요. 이 반도체 동맹 같은 경제 정책에서도 우리한테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요,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. 특히 동맹국을 바라보는 시가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이 동맹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1기 집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무임승차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일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동맹국에다가 민감한 그 방위 분담금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거론을 해왔었고요. 앞서 이 한국을 부유한 국가를 뜻하는 머니머신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뭐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해서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을 지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좀 압박을 했었죠.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 특별 협정 액수의 약 9배에 달하는 방위비 폭탄 이걸 좀 예고하기도 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.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이 주한미군 철수로 압박을 하면 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이거 요구할 가능성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. 관련해 트럼프 후보의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If I were there now, they'd be paying us $10 billion a year. And you know what? They'd be happy to do it. It's a money machine, South Korea. 반면 해리스 후보는 앞서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트럼프 후보가 동맹을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. 해리스 후보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주한미군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큰 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면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변화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또 그 폭도 상당히 클 수가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향후에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과거에 향유했던 뭐 무임승차는 이제 더 이상 그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책임과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요. 아무래도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대미 정책이라든지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사실 4년 동안 대통령을 하기는 했지만 외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? 즉자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부동산 디벨로퍼로서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. 예컨대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한미 FTA를 파기하려고 했던가 하면은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예 그때 종전선언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볼튼 자서전에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런데 그 트럼프가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. 단지 이제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제 두 번째 그 임기를 하는 것이고 또 아무래도 대통령 혼자 대외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측근들과 전문가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주둔군 부담이라든지 또는 그 한미 간의 어떤 경제정책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전은 상당히 크게 받을 것이다. 근데 오히려 도전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 반경도 커질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그런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뭐 마지막에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.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 중요할 듯 보입니다.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죠. 뭐 머니머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. 이 사람 90년대 초에 여의도에서 대우 트럼프 타워 건설하면서 한국이 돈 많은 나라라는 느낌을 가졌고요. 또 지난번에 서울에 왔을 때 평택에서 주한미군기지에서 헬리콥터 타고 가면서 이 반도체 공장 보고 이거 다 미국으로 갖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방위비를 지금 1조 5천억에서 100억 달러 하니까 한 9배 정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정옥임 전 의원 말씀한 대로 돈으로 메꿔야 될 것은 어느 정도 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. 뭐 돈을 안 주고 버티는 거는
좋은데 돈으로 또 줘야 될 부분은 또 줘야 되는데 돈을 주고 또 저희가 이제 얻어내야 될 게 뭐가 있을까?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죠. 저희는 재래식 무기는 우세하지만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늘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물론 미국은 한미 확장 억제 전략으로 한국을 방어한다고 그러지만 한국의 핵 재처리 능력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거든요. 그래서 88년에 일본이 돈으로 메꿔서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재처리를 하죠. 우리도 뭐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재처리를 요구를 또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직접 북한과 뭐 정상회담 두 번 했는데 또 북한이 핵실험 위협을 하면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북한과 직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가 이제 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경제 쪽에 대해서 우려를 이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관세, 보조금 이런 통상 정책보다도 우리 기업이 지금 느끼고 있는 위기감, 그러니까 트럼프로 정권이 바뀔 경우에 위기감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. 그것이 어떤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, 우리 기업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죠. 트럼프 1기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.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약은 지킵니다. 왜냐? 2017년 한미 FTA를 재개정했습니다. 미국의 입맛대로 철강, 자동차, 미국에 유리하게 개정했고요.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. 나프타, 미국, 멕시코, 캐나다 간 협정도 수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에서 한 공약조차도 이행될 수밖에 없는 수순인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관세는 평상 수입품에 대해서 3%를 매기겠지만 이걸 20%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고요. 중국산의 경우는 60%까지 관세를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한국산 수입품은 1.2배, 중국산이 1.6배를 더 줘야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력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한다면 다시 이런 이제 관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. 네, 지금 남 교수님한테는 지금 방금 속보가 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미국의 고위 당국자, 그러니까 정부 인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북한군 사이에 교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. 거기서 상당수의 북한군이 전사했다. 이 내용을 확인해 준 것으로 NYT가 보도를 해서 또 조선일보가 그 부분을 보도를 했습니다. 결국 이제 북한군이 이렇게 미국 러시아 전장에 투입된 것을 미국 정부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도 지금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, 그다음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, 이건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옳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1만 천여 명의 북한군이 이제 주둔을 했다. 그래서 전투가 일어났다는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가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젤렌스키의 발언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뉴욕타임즈가 미국 정부 당국자 임명을 해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측면입니다. 트럼프는 뭐 본인이 하여튼 집권하면 중동 가자 전쟁, 우크라이나 전쟁 다 48시간 이내에 중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기 지원을 뭐 끊겠죠. 그리고 나토를 압박해서 현 한 20% 정도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점령당한 상태에서 휴전을 하라고 압박을 이제 가하겠죠. 우리는 뭐 오늘도 지금 비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게 어떤 방어용 무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또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하고 미국을 빼고는 자신들을 무기를 도와주려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심리전을 많이 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아직은 이 문제에 관해서 뭔가 칼을 뺄 수는 없고요.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그리고 또 내년 1월 6일 날 확정이 돼서 1월 20일 날 출범한 다음에 무기 지원에 관한 또 휴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